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제 뒤에 있는 배경의 하늘을 다른 하늘로, 다른 영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은데 어렵고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애프터 이펙트를 저처럼 켜주시고요. 먼저 준비물이 하나 있으셔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직접 나와서 연기를 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원본 영상. 그 다음에 하늘을 바꿔서 그 뒤에다가 다른 하늘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하늘로 된 영상을 한번 같이 불러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두 개를 불러와 봤는데 어떤 게더잘 어울릴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는 더 어울리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본 영상을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을 끌고 와서 컴포지션을 자동으로 생성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지게 됐고 제 영상이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네요. 자, 한번 일단 재생을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나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죠, 나름대로. 그 다음에 딱, 네,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딱 튕기는 부분에서 하늘이 바뀌면은 괜찮게 연출이 되겠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드리고 싶은 기능이 로토 브러쉬입니다. 로토 브러쉬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하늘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임라인에서 제가 지금 딱 손가락을 튕기는 부분에서 이 영상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서 컴포지션 이 탭에서 레이어 탭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이어 탭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를 따고 그런 로토 브러쉬 기능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서 보시면은요, 제일 오른쪽에 로토 브러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 제가 지금 툴바를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몰아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왼쪽 상단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로토 브러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화면으로 마우스를 갖고 가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초록색 동그라미로 십자가가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을 대충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냥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대충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뀔 부분의 영역의 경계선이 핑크색 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이 바뀌게 되냐? 왼쪽 밑에 하단에 여기 빨간색으로 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요, 빨간색 부분, 이렇게 빨간색 부분의 영역으로 된 부분이 나중에 마스크 돼서 지워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바꿀 게 아니고 하늘 부분을 바꿀 거잖아요. 이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탭이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위치는 사용자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인버트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란 항목이 있습니다. 저한테서 영어 발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반전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로 선택이 됐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선택이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조각상까지도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영역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선택된 영역을. 자,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없애줄 때는요, 키보드의 왼쪽 Alt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빨간색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Alt을 누른 채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각상 부분이 다시 또 영역이 취소가 됐죠?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더 가서 바뀌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나무 부분들도 안 바뀌면 좋겠죠? 여기도 이렇게 살짝 클릭을 해주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완벽하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는 정도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정도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걸 선택할 때는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주셔야 돼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할 때는요, 컨트롤 누른 채 마우스를 밑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가 작아지죠? 반대로 컨트롤 누른 채 위로 드래그 하면은 브러쉬 크기가 커집니다. 이거는 선택을 크게 한 번에 많이 할때 필요한 기능이겠죠? 한번 선택 취소를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얇은 거는 잘안 돼요, 사실. 이거 안 되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선택이 잘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이거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과감히 버리고요. 상업 영상이 아닌 이상은 과감하게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손 밑에 부분 파란색 하늘이 선택이 안 됐죠? 이럴 때는 다시 또 추가를 해줍니다,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영역을 좀더 바꿔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영역을 계속 좀 빼주시면서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긴 한데 그만큼 또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노가다를 해야 되고 머리나 뭐 이렇게 얼굴 부분들은 잘 따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대로 마무리하면 약간 좀 어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외곽선 부분들, 이런 외곽선 부분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영역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로토브러쉬 아이콘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으면은 메뉴가 확장되는데 밑에 Refine Edge Tool이라는 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Refine Edge Tool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계선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fine Edge Tool로 전체적인 경계선을 한 번 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가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시고, 자, 일단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경계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검정색 부분이 다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끝까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아, 네, 경계선 부분을 드디어 다 땄습니다. 자, 이렇게 다 따게 되면은 아, 정말 힘드네요. 이거 저는 지금 이제 한 프레임을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영상이기 때문에 몇백 프레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프레임마다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 고충을 생각해서 그나마 오토 트래킹 해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작업을 한 이 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도 이만큼, 오른쪽으로도 이만큼 자동으로 트래킹 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만큼만 이동을 하면은 이거를 오토 트래킹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따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이 다음 프레임에는 지금 로토브러쉬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다음 프레임에는 로토브러쉬가 풀려요. 이만큼까지는 로토브러쉬를 하겠다고 자동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데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 경계 끝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끌고 11초까지 가주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또 이렇게 로토브러쉬가 오토로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면은 매 프레임마다 계속 로토브러쉬 작업을 막 계속 또 따주고 새로 자시해주고 수정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럼 왼쪽으로 좀 더 지금 로토브러쉬 영역이 잡혀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또 잡아서 끝까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영역이 잡힌 부분만 로토브러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 트래킹 된 게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켰었던 이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제대로 선택이 안 됐죠, 여기 부분이요. 그럼 로토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로토브러쉬 선택을 해서 여기를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제대로 선택이 되겠죠. 네,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는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은 한 프레임씩 이동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지금 계속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히 또 계속해서 로토브러쉬 작업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토브러쉬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바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상단에 보시면은요, 컴포지션 탭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로토브러쉬 작업을 통해서 잘라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하늘 영상을 밑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타임라인을 축소를 시키시고요. 이거는 저녁 노을인데 저녁 노을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뒤쪽으로. 어차피 앞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한번 하면은 딱. 네, 자, 그러면은 이 경계선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한 부분들이 보이면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시려면은요,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부분에서 이 로토 브러쉬 매트 부분 이쪽에 있는 옵션들을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단에 보시면 로토 브러쉬 매트라는 이 영역이 있어요, 이만큼. 그 다음 그 밑에는 리파인 엣지 매트라는 영역이 또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로터브러쉬 부분은 이쪽에서, 그리고 리파이너치 부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옵션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경계선을 리파이너치로 전부 다 만져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파이너치 매트만 건드리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다른 건 안 건드리고요, 컨트라스트만 한 50 정도로만 주도록 해볼게요. 50 정도로 주면은 네, 이렇게 얼굴 부분에 있던 파릇파릇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여기도 역시 그런 경계선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다시 따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딱 바뀌는 것보다는 서서히 슉 바뀌는 그런 효과를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타임라인에서 원본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하나가 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복사된 영상, 위에 있는 영상의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확장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펙트는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먹였던 로터브러쉬 이런 이펙트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타이밍을 봐야 돼요. 여기서 제가 손가락을 딱 튕기죠. 지금 이쪽 여기서부터 바뀌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 뒤로 좀 더, 이 정도 팔 내린 정도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만 가서 Alt하고 대괄호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잘라지게 됩니다. 그 뒤에 부분은요. 앞으로 가서 딱 튕기는 부분, 튕기는 부분까지 가주세요. 튕기는 부분까지 가서 네, 여기죠. 일단 타임라인을 확장을 좀 시킬게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펙트 패널이 있습니다. 루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루마키라고 하나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원본 영상 레이어에다가 넣으시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루마키라는 효과가 들어가지게 됐고요. 키아웃 다커로 되어 있는 부분을요 키아웃 브라이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항목을 255로 최대치를 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고요, 여기서 이제 스톱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 넣어주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가서 이 스레시홀드를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쑥 보셨나요? 이렇게 슈 이렇게 걷어가면서 바뀌는 효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본 영상이 지금 대낮이잖아요. 여기만 또 대낮이면 또 어색하니까 여기도 커브를 줘서 어둡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펙트에서 커브를 두 번째 이펙트 먹인 영상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브 값을 바로 넣어주지 마시고요, 여기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값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쯤 뒤로 가서 이 정도쯤에서 이제 어두워지도록,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해볼까요? 하늘이 천천히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자, 오늘 이렇게 로터브러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기획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재밌는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